Adventure Times. 베이스 앰프 가지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네, 오늘은 T대입니다. T대 기억나시죠?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타다?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타다와 비슷한 느낌. 요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타다가 되는 거죠. 이제 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T대라고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예요. 저번에 T500을 했었고요. 오랜만에 1년 만에 T300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이 T대라는 브랜드는 이제 EICH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그 한글처럼 마치 읽혀서 T대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EICH 그래서 IHE, ICH, IKE 이런 식으로 읽는 사람의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에 따라서 약간 발음이 좀 다양하게 읽히더라고요. 아이크? 찾아보면. 네, 아이크를 우와. 저희가 기준으로 놓고 우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이크가 설립을 한 독일의 앰프 브랜드인데 지금 아이크에서 울트라 컴팩트 앰프 헤드 시리즈에 해당하는 T500을 저번에 먼저 봤고요. 그리고 T300, T900까지 있는데 오늘 T300입니다. 네, 이게 클래스, 앰프 클래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종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따로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클래스 A, B, AB, 그리고 D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잖아. 이건 클래스 D 앰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쌓아놨을 때 뭐 보통 모델명이 와트수가 커지고 이러면 옆으로 점점 커지고 노브수도 많아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거 없이 세 개가 다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노브 구성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와트수만 늘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초경량 울트라 컴팩트고요. 클래스 D 파워 앰프고 마그네틱 픽스핀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직접 자석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잘 안 떨어집니다. 네, 무게에 비해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테이스트 필터 컨트롤이 있어서 이 테이스트 필터 이따가 노브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운드의 정체성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밴드 이퀄라이저가 있고요. 프리포스트 DI 아웃이 있고 트랜스포머 타입의 DI 아웃이 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도 부착이 되어 있고 이게 보시면은 아웃풋이 T300이 300W, T500이 500W, T900이 900W인데 여기 4-ohm일대고 8-ohm일대는 이제 각각 200W, 300W, 600W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컨섬션은 T300이 400W 먹고 T500이 600W 먹고 T900이 1000W를 먹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다 똑같은데 무게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안에 부품들이 와트수 때문에 좀 달라져서 무게가 300, 500, 900이 순서대로 1.27kg, 1.49kg, 1.7kg입니다. 그래서 얘는 1.27kg짜리 가장 가벼운 무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캐비넷, 이 밑에 지금 놓여있는 이 캐비넷은 오늘 이제 110XS 모델인데 이게 82만원짜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격이 110만원, 500은 130만원, 900은 150만원. 모델들끼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했을 때 192만원이고 우리가 저번에 썼던 이제 500W, T500에다가 212S를 밑에다가 캐비넷으로 놓고 했거든요. 그거 12인치 두 방짜리. 그렇게 놓고 했을 때 그 두 개 조합은 27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92만원, 274만원 더 위로 이제 900과 함께 조합을 했을 때는 더 높은 가격으로도 맞추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작은 사이즈 10인치 캐비넷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90만원짜리 세팅이에요. 자, 이렇게 기본 스펙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한번 노브 구성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인풋이 있고요. 그리고 T300이라고 모델명 써있죠. 게인과 자 테이스트 모드는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그냥 맞춰주시는 건데 하나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스타일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미드 부스트의 날렵한 사운드, 슬랩 사운드, 울트라 패스 사운드, 레게나 모타운 사운드까지 구현이 되는데 그게 어디다 놓으면 어디다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 EQ 잡아놓고 슬쩍슬쩍 돌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운데 걸리는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중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로 옮기고 일로 옮기면서 저희가 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4밴드 이퀄라이저 있죠. 로우와 로우 미들 하이 미들 하이 4밴드 이퀄라이저 마스터 볼륨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리프트로 여러분들 뭐 상황에 따라서 접지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부 다 중립으로 맞춰져 있어요. EQ 테이스트 전부 다 중립입니다. 아주 힘있어요. 자, 게인 없이 마스터로만 뽑으면 이런 사운드 나고요. 마스터를 최대한 줄이고 게인으로만 뽑아볼게요.
식으로 살짝 살짝 클립이 뜨는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 게인을 낮추고 마스터로만 볼륨을 잡았을 때는 클립이 뜨지 않고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로우부터 한번 만져볼게요. 로우 빼고요. 로우 올라갑니다. 이게 뭐 그때도 느꼈지만 진짜 최대한 올리고 낮춰도 듣기 싫은 사운드가 안 나오고 아주 좋은 영역에서 잘 조절이 됩니다. 로우 미들도 빼볼게요. 로우 미들 올라갑니다. 여기 존재감 상당하죠. 로우 미들 이제 하이 미들이 빠집니다. 하이 미들 올라가고요. 땡땡하죠. 이번에 하이 빠집니다. 하이 올라갑니다.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전부 다 올려도. 자, 그럼 여기서 사운드를 적당히 만져볼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US 사운드에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조금 빈티지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전부 다 중립에다 놓고 테이스트 맞춰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약간 US 사운드 느낌으로 가는 느낌. 깔끔하죠, 소리가.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서 좀 더 진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납니다. 하이드 좀 빠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개를 그 좀 유기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테이스트를 오른쪽으로 좀 돌려놓고 기본 톤은 이런 톤인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좀 더 무겁고 빈티지해지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 하이를 주고 로우 미드를 잡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테이스트를 반대로 돌려놓은 다음에 로우를 추가해주는 이런 식으로 네. 이 각각의 매력을 테이스트로 기본을 잡아주고 여기 EQ로 좀 더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다 해봤고요. 확실히 사운드가 힘있고 깔끔하고 되게 쫄깃한데? 네,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같은 세팅에서 정말 중립 세팅에서 바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위해서 T300을 먼저 한번 듣겠습니다. 네, 전부 다 중립인 사운드였고요. 자, 리틀마크 2입니다. 사운드 차이가 좀 있죠? 지금 전부 다 중립인 건 같은데요. 잘 기억하시고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좀 더 뭐랄까?
좀 더 쫄깃한 느낌 있죠. 이 어택의 생동감 같은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리는 느낌인 게 기본적으로 같은 브랜드의 캐비넷이기 때문에 상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틀마크 2 같은 경우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그 사운드가 좀 더 덩어리가 좀 크게 이렇게 밀고 나오는 느낌이라면 T300은 그거보다는 덩어리감이 조금 덜한데 전반적으로 살짝 더 내추럴한 그런 쫄깃한 느낌, 승태 씨가 얘기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좀 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T300 쪽이 약간 더 모던한 느낌이지 않나. 중립적인 톤 자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리틀마크 2하고 또 비교를 해봤고요. T300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기본 피지컬 잘 경험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이크의 계속 T대라고 얘기했네. 네. 오늘은 이 아이크의 300을 봤는데 300에서도 가격대가 가장 낮은 피지컬이 가장 작은 모델에서도 이 정도 느낌을 받아 가실 수가 있고요. 이제 캐비넷을 좀 더 크게 하고 900W까지 올리고 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양감 덩어리까지 더 크면서도 더 생동감 넘치는 사운드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T300대는 스쿼드 초창기여가지고 T500대 스쿼드 초창기에서 한번 들여봤었는데 그때 76.5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앰프는 워낙에 자주 안 하는 관계로 스쿼드를 돌리는 기준점을 마련하기가 애매해서 오늘은 그냥 스쿼드는 이제 앞으로 생략을 하고 한 줄평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채식도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극강의 쫄깃함. 알겠습니다. 네. 극강의 쫄깃함. 뭐 사실 만질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되게 많기 때문에 폭밴드 EQ도 그렇고 여기 테이스트도 그렇고 테이스트에서 톤 메이킹을 하고 폭밴드 이퀄라이저로 그걸 좀 더 디테일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T300을 쓰는 가장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T300 활어회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날것 그대로의 감성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 900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900은 굉장히 강렬한 그런 사운드 덩어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T대 아이크 오늘도 300과 110XS 캐비넷까지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는 좀 훨씬 더 큰 조합으로 다시 900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